우리 아이들이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인형이나 장난감이나 레고나 이런 걸 갖고 놀았죠. 요즘은 디지털 시대가 됐고 이 디지털 장난감이 나와 있으니까 아, 이것도 장난감 아닐까?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. 그런데 인형이나 장난감과 달리 이 스마트 기기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아이들이 인형이나 장난감을 갖고 놀 때와 스마트 기기를 갖고 놀때 아이들 노는 모습이 좀 달라요. 어디가 다를까요? 입모양이 달라요. 장난감이나 인형을 갖고 놀 때는 아이들이 끊임없이 중얼거리면서 놉니다. 맞아요? 예. 그런데 스마트폰을 갖고 놀 때는 중얼거리지 않죠. 이 중얼거리면서 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?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연구를 한 게 있어요. 유대인들의 뇌는 비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사고하도록 발달이 돼 있다는 거예요. 왜 유대인들은 우리랑 달리 그렇게 창조적 사고를 하도록 뇌가 발달되어 있는가? 이 연구의 결론은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3살부터 13살까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. 그것은 그들의 경전인 토라,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암송을 시킨답니다. 그걸 암송해야 되니까 계속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그 중얼거리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그들의 뇌를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창조적으로 사고하도록 만들었다. 그것이 연구의 결론이에요. 그런데 이 스마트 기기는 중얼거리는 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. 엄마가 왜 자꾸 아이들 눈에다 스마트폰 뒤밀어요? 왜? 조용히 하라고, 조용히 하라고. 이것을 잡고 있으면 입을 놀리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실은 뇌 발달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. YTN